내년 하반기부터 지진에 대비한 내진 보강이 이뤄진 민간 건축물이나 시설에는 지진 안전 인증 마크가 부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등이 내진 보강 작업을 한 뒤 시설물 인증을 신청해 통과하면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